LG의 새 외국인 야수 오스틴 딘, 등록명 오스틴. 1993년 10월 14일생으로 올해 만 29세입니다. 183cm에 97kg으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오스틴은 주로 외야와 1루를 보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외국인 야수였던 루이즈와 가르시아 모두 실망감을 안긴 채 한국을 떠났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처음 구상했던 아브라함 알몬테는 메디컬 테스트에서 떨어져 계약에 실패했습니다. 차선책으로 영입된 선수가 바로 오늘 소개할 오스틴 딘입니다. 오스틴은 2012년 마이애미 말린스의 지명을 받으며 마이너리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은 뒤로 2년 동안 98경기에 출장하면서 기회를 받았으나 좋지 못한 성적을 남긴 채 세인트루이스로 트레이드됩니다. 2022년엔 샌프란시스코로 이적했지만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3년 동안 42경기, 54타석의 기회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오스틴은 마이너리그 시절부터 많은 아시아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LG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 전부터 LG는 오스틴을 영입 우선순위로 뒀으나 40인 로스터에 들어있는 그를 영입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긴 구애 끝에 2023년 70만 달러의 연봉을 받으며 트윈스의 유니폼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오스틴은 2019년 트리플A와 메이저리그에서 471타석 24개의 홈런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홈런 이상 기록한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즉, 거포 유형보다는 중장거리 유형에 가까운 선수죠. 그런 오스틴의 가장 큰 강점은 라인드라이브 타구 생산 능력입니다. 오스틴은 2018년과 2019년 높은 라인드라이브 비율을 마이너리그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즌 마이너리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2019년에는 트리플A에서 73경기 OPS 1.036과 18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말 그대로 폭격을 한 것입니다. 오스틴은 2022년에도 트리플A에서 OPS 0.8을 넘기면서 꾸준히 좋은 타격을 보였습니다. 넓은 잠실구장을 넘길 장타력보다 광활한 외야를 활용하는 중장거리 라인드라이브 히터로서 활약이 기대됩니다. 오스틴은 대부분 코너 외야를 봤으나 수비 실력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678.2이닝을 소화하며 DRS-15, OAA-12를 기록하며 리그 최하위권의 수비 지표를 기록했습니다. 수비에서는 큰 기대를 할 수 없지만 메이저리그 기준 평균 정도의 스프린트 스피드는 그의 또 다른 강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도루를 시도하진 않지만 매년 10개 전후의 도루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며 준수한 스프린트 스피드로 루상에서 좋은 주루 플레이를 선보일 것입니다. LG는 오스틴을 정교한 컨택과 장타력을 겸비한 우타자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김현수, 홍창기, 오지환 등 좌타자 일색인 LG 타선에 다양성을 더해줄 우타자입니다. 과연 오스틴은 LG의 외인 야수 잔혹사를 끊을 수 있을까요?